전방 끝에서 우회전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차 있으면 크락션을 눌러서 살짝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가셨죠? 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여러분들 골목길 운전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언제 브레이크를 밟고 언제 악셀을 밟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코너길이죠. 내 차량의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굳이 브레이크는 밟을 필요 없어요. 핸들에만 집중하고 밟고 있던 악셀 그대로 밟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코너 진입, 좌측 깜빡이,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떼고 좌회전, 다시 바로 악셀 밟으며 코너를 탈출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 주세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 주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코너를 돌며 나머지 코너는 악셀을 밟으며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코너를 돌 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에 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코너가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주고 코너에 내 차량을 진입시켜 놓은 다음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코너는 악셀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자, 좌측으로 코너길입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너를 돌면서 나머지 코너는 악셀을 밟고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좌회전.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고 코너 절반에서 다시 악셀. 나머지 코너는 악셀을 밟으며. 이해 가시나요? 코너에서도 악셀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악셀을 밟으면 내 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튀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내 차는 그렇게 튀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악셀 끝까지 밟을 거 아니잖아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좌측 확인. 자, 그쵸? 좌측 확인. 확인이 됐으면 나머지 코너는 악셀을 밟고 돌아나가는 겁니다. 악셀을 밟고. 자, 여기서도 우회전 할게요. 우측 깜빡이.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에서 발띄고 나머지 코너는 악셀. 보셨죠? 그리고 바로 탄력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의 발이 수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 차 신경 쓰고, 좌회전은 우측에서 좌회전했을 때도 내 차량은 우측에. 자, 나머지 절반은 악셀을 밟으며. 이해 가시죠? 자, 사거리에서 직진해 볼게요. 브레이크 살짝. 좌측, 우측 충분히 확인하고 느린 속도로 확인이 됐으면 악셀을 밟고 빨리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회전 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고 좌우측 확인하면서 나머지 코너는 악셀을 부드럽게 밟으며. 다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살짝 밟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나머지 코너는 악셀. 자, 좌측으로 코너길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밟아 전방 시야 확인하고 확인이 됐다면 다시 악셀을 밟고 나머지 코너를 돌아나가는 거예요. 보셨죠? 그리고 다시 우측 통행. 자, 우측 골목 신경 쓰고 그대로 직진. 자, 여기 우측 신경 쓰고, 좌측 우측 신경 쓰고,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서 좌회전했을 때도 우측. 자, 브레이크 살짝 떼고, 내리막이라 악셀은 밟지 않았어요. 좌우측 신경 쓰고, 시야 안 보이면 천천히 나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이 됐다 하면 악셀을 밟고 빨리 지나가시는 겁니다. 자, 좌측으로 코너길, 우측에 붙어서, 브레이크 살짝, 코너 가능한 속도, 나머지는 악셀. 이해 가시죠? 자, 전방에서도 우측,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우측 시야 확인, 나머지는 악셀. 다시 전방에서 우회전 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가능한 속도, 좌측 한번 확인하고, 우측 확인하고 악셀 밟으며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방지턱, 악셀 떼고 속도가 느려서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어요. 좌측 깜빡이 전방 비보호 신호죠?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스탑. 자, 코너에서 무조건 브레이크 밟는 거 아니에요. 코너에서도 악셀을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보행자 확인. 나머지 우회전은 악셀을 밟으며 올라갈게요. 언덕이기 때문에 악셀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밟았어요. 좌측 깜빡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굳이 밟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계속 악셀을 누르고 있습니다. 언덕이라 브레이크 굳이 밟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쪽에서 우회전.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2차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우회전 할게요. 자, 출발. 좌측 한번 확인. 문제 없으면 그대로 우측 확인하면서 악셀. 쭉 악셀 밟고 올라갈게요. 핸들 컨트롤 잘해 주셔야지 돼요. 전방에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우측 통행 좌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으로 왔어요. 그리고 좌우측 확인하고 충분히 시야 확보되면 악셀을 밟으며 그대로 좌회전. 핸들 보건요. 전방에서 또 좌회전. 내리막이라 브레이크 살짝. 충분히 시야 확보하고 악셀은 필요 없어요. 내리막이거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좌회전. 그대로 쭉 흘러갑니다. 전방에서 좌측으로 코너, 우측 통행하면서 전방 시야 확인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악셀 밟으면서 나가시면 돼요. 교차로 좌우측 충분히 확인, 시야 확인됐으면 악셀 밟고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전방 끝에서 우회전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차 있으면 크락션을 눌러서 살짝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가셨죠? 자, 악셀 살짝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셀에다 발을 올려놓고 운전을 하려면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지 됩니다. 우측 깜빡이, 좌측 확인, 우측에 올라오는 차 있는지 확인,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차량은 느리게, 그렇죠. 차량 오고 있죠. 브레이크 계속 발 떼지 않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있는 겁니다. 좌측 깜빡이, 우측 통행. 좌측 우측 충분히 숄더 체크. 좌측 오는 차 있죠? 우측 없죠? 좌측 우측 없죠? 악셀 밟고 그대로 보건력 이용하면서 천천히